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팁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청주 오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토마토는요, 찰토마토이고요. 과가 한 200에서 과의 무게가 200에서 한 250g 정도 나가는 품종입니다. 제가 이거 잘 보십시오. 지금 겨순 여러 개를 받아서 기른 토마토입니다. 그러니까 한 포기에 심어서 한 폭의 토마토의 겨순을 길러서, 그 대신 겨순을 지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모종을 눕혀서 쓰러트린 후 거기서 뿌리를 발견해서 겨순을 빼올려서 기른 건데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현재 과의 상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250g 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 정도 나왔습니다. 1하방에 지금 5개가 달렸고요. 2하방에 지금 보시면 또 5개가 달렸습니다. 요거 지금 호두 정도 크기 되네요. 호두. 3번 하방에 지금 저 보시면은 3번 하방. 이거요. 3번 하방에 보이시죠? 저기도 지금 일단 착화된 거 3개, 4개 잡히겠네요. 저거.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겨순 보면은 요것도 이제 1번 하방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세 개가 잡혔고요. 아직 여기 안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겨순이죠. 아까 보신 거. 여기는 지금, 여기 4번 하방까지 잡혔네요. 4번 하방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큰 거는 좀 방울토마토 사이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겨순들은 보시면은 1번 하방, 2번 하방, 3번 하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다른 겨순입니다. 1번 하방 3개. 그 다음에 이거 착각한 거 맞습니다. 2번 하방, 3번, 4번은 아직 소식이 없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떨어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유인을 하면서 처음에 방울토마토인지 알고 했다가 찰토마토여가지고 이거를 자꾸 만지다 보니까 달렸던 것들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요거는 원 생장점이 있는 그 줄기가 나간 토마토고요. 요것들이 다 이제 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심었냐면요, 토마토를 이제 빤탁에 세우지 않습니까? 빤탁에 세우지 않고 토마토를 딱 눕혀서 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뿌리라고 하자고요. 눕히면은 여기를 다 덮는데 흙으로 덮습니다. 요 생장점만 딱 냅두는 겁니다. 그리고서 덮을 때 살짝만 흙을 덮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자루, 그러니까 입이 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서 겨순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 하나 기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겨순 2개, 3개 정도. 그러니까 토마토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1번 하방, 2번 하방, 3번 이렇게 달면서 전문 농가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방에 나온 걸 전부 다 달아냅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일반인들은 설령 6개, 한 하방에 6개가 있어도, 하방이 나왔어도, 하방에 6개 꽃이 나왔어도 4개, 5개, 6개를 거의 다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은. 더구나 또 노지에서 하다 보니까 조건도 안 맞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3개, 2개 이렇게 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농사를 질 때 그 하방에서 그 정도의 수량을 갖죠. 근데 오늘 보여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얘만 그렇습니다. 얘만 원줄기입니다. 생장점이 있던 이 자리에 지금 아들 여기 겨순을 또 뽑았습니다. 보십시오. 원줄기 가서 요 겨순 하나 뽑아줬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또 손자순을 또 뽑았습니다. 손자순 여기. 얘를 이제 키울 겁니다. 언제까지 키우느냐. 얘는 이제 애들 다 따먹고, 아들 겨순을 다 따먹고 나면 얘를 기를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아들 겨순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손자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얘를 또 기를 겁니다. 얘를 따먹고, 아들 순을 따먹고, 얘를 생장점을 적심하고, 이 손자순을.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새로운 격가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겨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아들 순을 받았다가 여기를 뿜질어 먹었어요. 이 생장점을. 그래서 결국에는 하방 하나만 그냥 달고서 그냥 끝난 상태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포기를 심어서 세 포기, 네 포기. 어떤 분들은 모종을 심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을 필요는 없고, 한 포기에 모종을 심어서 이렇게. 그렇다고서 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식재 거리 있지 않습니까? 멀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한 50cm도 안 됩니다. 이 식재 거리가. 어떤 경우는 여기 보시면 30cm. 여기 보시면 30cm.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포기를 심어서 토마토를, 그러니까 한 포기를 심어서 세 배, 다섯 배. 방울토마토는요, 여기 보시면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십시오, 여기. 저쪽 뒤에도 있고. 저거는 다섯 배가 아니고 여덟 배, 열 배도 가능합니다. 더구나 저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서리 올 때까지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거 끝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아마 지금 이것을 보신 분들은 계속 그냥 보십시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그 질문을 갖고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지금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하방들 보면요, 맨 처음 그 원순 그 생장점이 있던 그 순을 빼고는 전부 다 1번 하방, 1번 하방, 2번 하방, 3번 하방도 아직 작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작은 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과가 일단 익으면 이 첫 번째 과에 1번 하방이라고 하자고요. 얘를 딱 익어서 따기 시작하면은 자연적으로 크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겨순 줄기를 뭐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또 거기다가 손자 줄기까지 또 뽑아가지고 했어도 열매가 작다는 것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사이즈가 지금 250g을 넘겼습니다. 근데 이 품종의 사이즈는 크기는 200에서 250g이랍니다. 이게 저 보니까 슈퍼에서 그 마트에서 파는 거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리고 이 모종을 구입한 그분한테도 물어봤더니 200에서 250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겨순을 이 줄기에서 원 모종에서 이 중간중간에서 겨순을 뽑아서 길르려고 하면요, 두 줄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잘 큽니다. 근데 세 줄기 뽑아서 하려고 하면은 잘 안 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 겨순 줄기 있지 않습니까? 원줄기하고 겨순 줄기에서도 뿌리를 발견을 시켜서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또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다가 저 괜찮은데 하시면요, 내년에 저하고 같이 심으시면 돼요. 제가 그러니까 남부지방 기준이죠. 남부지방 기준 심을 때쯤 그때부터 모종을 제가 집에서 씨앗을 발알 시키니까 길러서 작든 작어도 제가 그렇게 키워서 심는 것을 하면은 남부지방, 중부지방 따라서 하시면은 지금 한 35개 정도 됩니다. 지금 요 사이즈로. 요 사이즈 지금 달린 것들. 요 사이즈가 35개 정도 되는데 이런 건 아직 카운팅을 안 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지금 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어요. 대신 요 정도 사이즈가 35개. 그러면은 일단은 토마토의 한 포기의 효과는 거의 이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기르는 노지에서 길렀을 때 한 35개, 40개 요 정도는 한 포기의 효과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벌써 이것도 지금 4개, 여기 지금 4개. 이거 지금 달린 거 그냥 위에까지 5하방만 해도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따도 이렇게 큰 거 이 기준으로 빼놓고 위에 것만 따도 50개는 넘게 나오겠죠? 그 대신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여기 보시면 이게 아들 겨순, 이게 아들 겨순, 이 손자 겨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손자 겨순에 첫 번째 하방에 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또 두 번째 하방에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착화를 시켜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세를, 토마토 모종의 수세를 보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 두 번째로 중간 점검을 보여드리니까 아이고 괜찮네 하면은 쭉 관심을 갖고 보시고, 그 다음에 화분에서 길러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심에서 스티로폴 상자에 길러주시는 분들, 옥상에서 길러주시는 분들, 마당에서 길러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꼭 보십시오. 보시면은 아마 한 포기로
3포기 이상. 방울토마토는 뭐 5배, 10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확이 가능하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건 이거 보십시오. 300g 남은다 이거. 이게 감자 왕특. 왕이 아니고 특 제일 큰 거. 보시면 여기도 지금 3개. 크죠? 4개 달았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4개에다가 여기 지금 요거 착화된 거네 지금. 요거 두 개. 여기도 3번 하반. 여기 보십시오. 신기하죠? 자, 보세요. 3번 하반.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장점. 묻었을 때 생장점 그 원줄기입니다. 얘가. 그래서 얘들이 먼저 과가 3번 하반까지 물면은 저쪽 그, 그러니까 이 묻은 중간에서 묻은 겨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2번 하방 또는 1번 하방에 과가 나옵니다. 얘들이 먼저 커요. 생장점이 있던 여기에 있던 이것들이 보시면 여기 토마토 잎을 하나도 안 땄습니다. 밑에는 딴 거는 저기밖에 없습니다. 땅에 다 지면에 닿는 거 장마철이고 하기 때문에 흙태백일까 봐. 어떻게 영상 마음에 드시나요? 자, 보십시오. 토란 때 밑에 심은 상추. 제가 또 며칠 있다가요 또 변한 모습 또 연속적으로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7개씩이나 날렸네. 7개. 이것도 한 포기. 어우, 저 방울토마토. 11포기였다가요. 한 포기 잘라버리고요. 한 포기는 잘라버리고, 10포기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다 지금 보신 게, 보실래요? 다 10포기입니다, 이게. 누가 보면 100포기 심은 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